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레이싱 게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심레이싱 게임 계열을 더 좋아한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심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자동차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가슴을 울리다 못해 뇌까지 파르르 떨리는 사운드는 물론 심레이싱 게임 특성상 그래픽 퀄리티가 타 장르의 게임보다 평균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보는 맛도 상당히 훌륭하고 말이죠. 여기다가 제약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레이싱 게임의 핵심이자 정체성, 현실에서는 쉽게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레이싱 게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싱 게임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레이싱 게임은 연습한 만큼 실력이 늘고 연습한 만큼 좋은 기록을 뽑아내주는 정말 정직한 게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습한 만큼 더 좋은 기록이 나오고 연습한 만큼 승리를 보장해주는 여러분의 땀나는 연습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장르의 게임들도 연습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라떼스러운 이야기지만 FPS 게임에는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느꼈을 지경인 저조차도 배틀그라운드 출시 1년이 안 되었을 시기에 2-3천 시간을 연습하고 단련했더니 결국 스쿼드 랭킹 10위 안에도 들어봤을 정도니까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나 철권 같은 게임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더 높은 티어,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연습과 결과가 비례한다는 것은 레이싱 게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쟁 시스템, 기록 측정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속칭 운이라는 요소, 속된 말로 운빨이라는 요소가 크던 작던 은근히 게임 속에서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팀운이라든지 스킬샷 운처럼 와 이게 되네, 이걸 맞네, 이게 이렇게 되네 등등 운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에이 운이 안 좋았네 라며 그 판을 포기하게 되고 다음 판을 기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기한 판이 그 판을 하기 위해서 앞뒤 중간으로 걸리는 시간이 통칭 포기 소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운이라는 요소가 재미라는 시각에서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연습량과는 상관없이 나를 무기력하게,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 쓸모없는 기분이 상당히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심레이싱 게임에서는 달랐습니다. 일단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할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뭐 레이싱 게임 아이템전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코스가 짜여져 있고 차량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다면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웬만해서는 승리를 가져오고 좋은 기록으로 상위권의 랭킹이 되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 라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직한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멀티플레이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경기를 망쳐버리는 유저가 있는 경우나 또는 플레이 당시 유저분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만 제외한다면 노력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며 스스로의 셋업이든 실수든 꾸준히 피드백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정말 열심히 연습한 만큼의 결과치를 가져오는 멋진 장르의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심레이싱 게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직 저 같은 핏덩이가 감히 드릴 말씀, 건방지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죽어라 노력하고 구멍이랑 구멍으로 피를 쏟아내보기도 하고 각혈을 해보기도 하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 참고 술 마시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노력을 했지만 운이라는 녀석의 비정함 또는 냉정함 때문에 실패, 좌절, 절망, 참담, 허망을 겪을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많고 앞으로도 아예 없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세상의 이치고 흐름이고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운이란 녀석과 조금이라도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시간에, 진정으로 재미만을 위하는 시간에, 오로지 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시간에까지 운이라는 녀석을 작용시켜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해서 짜증난 마음으로 게임을 종료하는 그런 상황,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정말 납득, 아니 겪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일 정직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심레이싱 게임을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요즘 들어 게임을 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게임 자체의 실증과 실망을 겪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레이싱 게임, 가능하다면은 심레이싱 게임 카페라도 한번 가보셔서 또는 패드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얻어가실 수 있는 보상, 정직하게 얻어갈 수 있는 결과물, 그 맛에 한번 빠지면 심레이싱 게임이란 장르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실 거라 정말 지극하게 개인적이며 어찌 보면 오만할 수도 있는 생각 남겨봅니다. 어쩌다 보니 심레이싱 게임 추천으로 내용이 변질되었고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참 많이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운이란 요소가 중요한 현실에서 살짝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오롯하게 나의 노력과 그 과실에 집중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여 이렇게 감히 무례를 무릅쓰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주신 너그러운 여러분들께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레이싱 게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